힘을 주다가 나처럼 안경을 쓰게 돼요. 이성적인 척, 모든 게 다 계산되어 있는 척, 한 극단적인 이렇게 또라이라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당신들 입에서 미래를 본다는 말이 나와야 할 건 없습니까? 그래, 송일권, 이치선, 이 두 선수들이 강동 선수를 대체한다고요? 퓨처스 리그 성적도 시원치 않은 30대 초. 여러분, 저 토익 공부할 책 이제 기출 문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문한 거. 이거는 신발 정리하는 건데 제가 신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신발에 요즘 다 엉켜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해주려고 샀습니다. 짠, 보이세요? 신발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바깥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해줄게요. 짜잔. 여러분, 그래도 나름 깔끔해졌죠? 근데 신발이 여전히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더 추가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탄수 함량이 0.7g이에요. 오, 냄새는 좋은데? 제가 마들렌 엄청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자주 만드는데 레몬 마들렌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레몬 마들렌은 집에서 만들어본 적 없어가지고 좀 더 기대가 돼가지고 얘로 시켰는데 조금 해동되면 먹을게요. 냉동실에서 꺼낸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여기 겉에 쪽은 좀 녹았는데 안에는 딱딱하게 얼어있어요. 치즈 케이크 느낌이에요, 식감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뜨거운데? 어? 안 뜨거워. 뜨거운데? 아니야, 올리고 이렇게 따뜻할 때 먹는 거예요. 맛이 어때? 맛있어? 이렇게 잘 잡고 안녕 이렇게 해줘. 아니, 이렇게 안녕. 안녕 하기 싫어? 자다 깨서 힘들어? 대답은 잘해주네, 예뻐가지고. 이모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알았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전 이제 조카 갖고 저 내일 하려고 이렇게 네일함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네일 색깔 예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이빗이라는 젤 네일을 산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샀고 이 노란색 네일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손끝에다가 다 발라줍니다. 피부는 그냥 닦아주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구워주면 되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야구만큼 지역성이 강한 스포츠가 없죠. 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짠, 이렇게 깔끔하게 발랐어요. 짜잔. 여러분, 저 정말 별거 없지만 오늘 스토브 리뷰 마지막 회까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써줬어요. 여러분, 저 이거 얼른 먹고 오늘은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인터넷이 갑자기 안 터져가지고 그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두 영상 업로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집 앞 카페 가가지고 영상 업로드 시키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노트북 챙겨서 이렇게 하고 얼른 갔다가 올게요. 여러분, 저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이거 보셨으면 대충 이벤트가 뭔지 예상하시나요? 지난번에 피자옥 이벤트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5분밖에 못 뽑았어요. 진짜 다들 엄청 길게 글도 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랬었는데 제가 5분밖에 못 드린 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피자헛에서 신메뉴를 또 내면서 이번에 광고비 대신 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식권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이렇게 한 분당 두 판을 드릴 거고요. 5분 총 뽑도록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요즘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직접 음식을 만들고 후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얼만큼 이렇게 뺄 수 있었다라는 뭐 경험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가 좀 늦더라도 다 답장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서 지난번에 약속드렸듯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에게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고정시켜두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요 사진을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진짜 짧게 그냥 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보고 5분 선정해가지고 DM을 바로 보내도록 할 겁니다. 기간은 오늘부터고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날 DM을 보내도록 할게요. 식단 올릴 때 유튜브에도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글 다 읽어보고 5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내드릴 피자를 보여드릴게요. 피자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다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포테이토랑 이거는 오마이 갓치킨이고요. 얘는 하와이안 피자랑 페퍼로니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맛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추가로 제가 따로 구매를 했어요. 봐요.
이거는 먹어보죠. 고구마 감자. 피자도 맛있는데? 그 다음에 이 하와이안 피자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챙겼어. 잘했어. 짠, 남자친구가 깜짝 선물로 대전에서 이거 샀어요. 네, 비싸다. 이거 되게 비싸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정말 이것만 주고 너무 피곤해서 갔어요. 대박.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이제 머리 말리고 오늘 올렸던 영상에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요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진짜 Q&A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질문을 받아볼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 댓글, 답글 달고 있습니다. Choked up, got me all worked up and I can't calm down. Kinda been this way ever since you came around. You're telling me you're perfect girl, but I